자주 온다는 옛날에 왔었다는 란방원 란퐁우양 위안인가 봐야 맞습니다. 아 생각보다 진짜 허름하네요. 관광객들도 오는 것 같고 오케이. 주변에는 환경 이래요. 와 진짜 서민 제가 온 서민 거리 중에 되게 서민적인데요. 담배도 많이 피고 거리에서 어쨌든 그래서 음식을 이제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. 산다 아니네요. 뭐. 네, 뒤에는 저희 옛날 스타들 말랑을 하는 사람이고요. 주연방은 저기 있어요. 네, 사진이 되게 서민적인 곳이에요. 아. 이런 곳을 왔다는 게 친구들이랑 많이 왔나 봐요. 뒤쪽에 막 그 옛날 알람탐이나 이렇습니다. 그 식당은 이쪽에 있어요. 네. 개방용. 네, 뭐 화려하지 않지만 잘 온 것 같습니다. 추천이 돼서 먹었는데 아, 미고랭 그러니까 인스턴트 라면에다가 이렇게 한 거네요. 저는 돼지고기고요. 이 친구는 닭이에요. 이분들도 요거 비슷한 거 드셨어요. 예, 네, 음식을 먹어봤는데요. 뭐, 그럭저럭. 예. 네. 가격은 57. 그러니까, 우리나라 돈으로 140치면, 얼마냐. 한 8,000원 정도 좀 넘어요. 근데 음료수까지 같이 해서, 홍콩 이 사람 앞에 분 계시는데 물어보니까 뭐, 이렇게. 비싼 건 아니다 라고 하고요. 네, 저 맛은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주연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좋아하지만 주연마가 상관이 없으면 그냥 보통일 수도 있어요. 네, 일반적인 홍콩의 음식. 네, 이제 잘 먹고 왔고요. 뒤쪽에서 홍콩에 있는 배우들 사진이 있고요. 아, 좀 더 찍고 싶은데 바빠서 네, 피해주기 싫어서 또 민폐도 안 되니까 그냥 갑니다. 네, 그리고 보고 이거 주연발 형님, 아, 인증사진, 인증샷, 주인이랑. 다섯 번째 왔고요. 그 주연바 형님이 그 자주 가시는 식당을 또 가보러 왔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잘 몰라서 여기 종업원분들한테 물어보십니다. 네, 물어봐서 A22번을 타고 한 시간 정도 가는 것 같아요. 네, 그 주연바 형님이 있는 식당, 자주 가는 식당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. 저희가 찾은 게 플로시티. 그 마켓이 있는데요. 거기에 주연발 그 형님이 자주 나타난다고 하네요. 런닝맨에서도 소개가 됐고 22번인데 여기 버스 터미널에서 강좌대교 버스 터미널에서 20번을 타고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우리 금방 오네? 네. 자 5분도 금방 오네요. 네, 이제 타고 가겠습니다. 그 버스 터미널입니다. 최장대교 네. 마카오에서 좀 더 곡선을 살려서 아름다운 것 같아요. 주연발 형님이 가끔 자주 오셨다는 식당이 많이 있는 쿨론 시티 마켓인데
와 진짜 이거 되게 길어요. 거리가 이 근처에 뭐 좋은 아파트가 있다고 하는데 와 생각보다 정말 구려서 놀랐어요. 전에 갔던 데도 좀 되게 서민적이었는데 여기도 되게 서민적인 곳이거든요. 정류장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인 것 같아요. 예. 근데 왔고 여기 젠차 있지? 라는 곳인데 예, 주연발 형님이 자주 왔던 곳이라고 하고 여기 1948년부터 있는데 여기 특징은 제가 유행방도 하고 좀 앞에도 거리도 가게도 가봤지만 유명인의 사진이 없어요. 지금 11시인데 사람이 많네요. 또 그만큼 맛에 그 가격에 자신이 있나 봐요. 있는 곳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음식이 또 기대가 됩니다. 들어가 볼게요. 내부의 모습이고요. 주연발 씨는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로 오신대요. 네, 잠깐만. 그래서 되게 서민적인 분위기의 가게예요. 앉아서 이렇게 돌면서 찍고 있는데 가게도 있고 아 음식도 되게 맛있어 보여요. 그래서 아, 아주 서민적인 가게네요. 아 음식 기대가 됩니다. 먹어볼게요. 팥종류 콩을 좀 좋아해요. 그래서 여기 팥빙수 같은 게 있어요. 네. 단팥 뭐죠 그거 하여튼 네. 그래서 뜨겁게 먹기도 하고 차갑게 먹기도 하는데 차갑게 먹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커피 플러스 밀크 플러스 티 한 거고 이게 훨씬 맛있고 부드러운 거 좋네요. 네. 요거로 단 거 좋아하시면 요거 네. 약간 쓴맛 좋아하시면 요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한테 이거 쪽지를 전해달라고 했어요. 그래서 저는 원래는 조연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영화 배우로서도 영화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분의 그 선행을 보고 좋아하게 됐어요. 최근에.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이 가게를 소야 되게 작은데요. 주방에는 한 3, 4명 있고요. 밖에는 한 5명 있어요. 이렇게 조그만데 8명 있어요. 8명이 최소 8명. 그러니까 네, 이렇게 되고 음식 맛은 그냥 네, 일반 네, 그러니까 뭐 이 서민 음식이 얼마나 더 맛있겠습니까 그죠? 네, 그냥 딱 그런 서민 음식 맛입니다. 그래서 네, 되게 좀 여기 왔는데요. 네. 이렇게 가장 큰데 앉으시고 네, 가겠습니다. 이런 슬럼가였다. 여기 이렇게 살아도 구조로 보여요.